타임즈. 네, 가격도 싼데 이쁘기까지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피폰을 얘기할 때 가격을 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거시기하죠? 늘 우리 가성비의 화신과도 같은 네, 그런 브랜드였는데요. 오늘은 그냥 뭐 가성비 좋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네, 좀 생소하지만 너무 예뻐서 반가운 그런 제품들을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뒤에 요거랑 다음 시간 거가 좀 비슷하게 생겼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거는 이제 또 아예 다른 모델인데, 요거는 에미돌프 시그니처, 저거 쉐라톤인데,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이름부터 이미 2021 디자이너 컬렉션 이름부터 이미 예쁠 것이라고 거의 뭐, 네. 그 패션쇼를 컬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의 지금 뭐 무슨 패션쇼 하는 네. 느낌으로 보게 된 그런 기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사실 처음 봤어요 이거. 네. 네, 처음 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요거를 이게 처음에 이게 완전 새롭게 출시된 건가 아니면 뭐 예전에 이런 모델이 있었나 찾아봤더니 58년도에 첫 출시된 크레스트우드라는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때 58년도에 그 에피폰에서 처음으로 솔리드 기타가 나오면서 원픽업 버전, 투픽업 버전 이렇게 나왔는데, 원픽업 버전이 코로넷이라는 코로넷. 네, 기타가 있었어요. 그게 싱글 코일 첫 솔리드 기타였고, 그리고 첫 더블 픽업이 이 오늘 하게 되는 크레스트우드 기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윌셔를 할 건데, 그 윌셔는 그 이듬해에 출시된 네, 모델이에요. 저거는 이제 픽업 장치가 쌍피구공이 네,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거 뭐 픽업이 원래부터 뭐 이 픽업은 아니었고 지금 뭐 프로미니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첫 출시될 때는 뉴욕 어저스터블 픽업이라는 뭐 전혀 생소한 픽업이 네, 달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첫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나무도 멋있고. 네. 이게 지금 디자이너 컬렉션에 네 대가 있거든요. 이 네 대가 DC 프로랑 윌셔 P90, 크레스트우드 커스텀, 코로넷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다 네 개 다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윌셔랑 크레스트우드만 하고 코로넷은 입고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네,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스트우드는 찾아보니까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윌셔도 도시 이름이고 해서 약간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닌가라는 뭐 예측을 해봅니다. 크레스트우드 커스텀,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카림가 기준 672,000원. 역시 싸죠? 저렴하죠. 네, 아주 저렴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96.5cm, 무게는 3.19kg, 두께는 34 플러스 네, 2mm. 네, 12프렛 뒷둘레가 근데 의외로 굉장히 네, 두껍습니다. 80mm로 네, 아주 진득한 소금 맛을 네,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스펙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넥은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넥, 에피폰 디럭스 빈티지 아이보리 버튼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라프텍에 누본 너트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로 약간 넓은 편. 네, 지판은 인디언 로럴, 지판 공일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 오호. 아주 네, 24.75가 아니고 24.72로 해서 원래는 24.75면 629mm로 나오잖아요. 네네. 628로 똑 떨어지게 맞췄네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프로 미니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휴노매틱, 그리고 이게 트레모톤 인디안 로럴 인서트 포일 E 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네. 인디안 로럴 인서트 이제 나무 조각이 들어가 있고 네, 포일 E 로고라는 건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위에다가 이제 포일로 된 E 로고를 네, 얹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 전체적인 브릿지를 트레모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멋있네요. 무슨... 네, 이것도 왠지 딱 생긴 뭐... 게 마지막에 한 번만 써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뭐 옛날 그 막 19세기 때 기계 장치를 보는 것 같고. 네, 뭐 괜찮네.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막 여기다 구멍도 뚫어놨어요. 이거 이쁘네요. 그건 왜일까? 아니 그냥 뭐 예쁘라고? 예쁘라고. 근데 디자이너... 예뻐요. 네, 네. 디자이너스 컬렉션. 보면은 뭐... 저 지판 위에 있는 저 인레이도. 인레이도. 네, 저렇게 무슨 비누... 약간 그 고성의 창문 같은 느낌으로 네, 되어 있고. 근데 67만 원이다. 이러면 디자인 값으로도 이미 빼고도 남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점수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운드는 그 특유의 먹먹함을 다 뺐어요. 좋죠. 아, 좋습니다. 이거 지금 트윈 리버브의 이 정도면은 이게 지금 넥 쪽 소리죠? 예.
센터. 진짜 마샬로 복스. 기타 소리 네, 네.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듀얼리스트는 어떨까요? 팬더의 듀얼리스트. 토메이킹 한번 해볼까요? 예. 코러스를 넣습니다. 뭐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네. 아주 네. 무난한 험버커 사운드 미니 마샬 험버커 게이. 사운드 네. 깔끔한 험버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반주문 쳐서 한번 만져볼게요. 밴더부터 가겠습니다. 듀얼리스트만 좋고 할게요.
이렇게 신나는 기타 처음. 오랜만에. 아주 좋네요. 야. 아, 예쁘니까 더 신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또 말이 여기서 또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자, 선생님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 참을 수 없는 아름다움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아름다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소리가 좋은데 그 뭔가 이제 외관이 예쁘고 막 이러니까 그 소리 좋은 게 저평가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얼굴이 잘생겨서 연기력이 저평가된 배우 이런 느낌. 주란주란 같은 밴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비주얼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은 거예요. 실력 없이 이 사람 비주얼로만 말이야 했는데 보니까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다 잘하는 오케이. 그런 느낌. 네, 얼굴 때문에 손해보는 배우.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3. 네, 그리고 가성비가 18. 18. 네, 편의성 17, 디자인 19. 야, 60만 원짜리 기타가 70만 원짜리 기타가 가성비 뭐 아니, 디자인 19를 받았어요. 총점 너무... 77. 네.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8. 18. 네. 많이 주셨네. 점은 76점. 그래서 평균 점수는 76.5. 어우. 자, 지금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최고봉 아니에요? 이 가격대에서는 네, 진짜로.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그 에피폰 거 예쁜 거 스윙스터. 스윙스터가 87만 원이었거든요. 87만 원. 요게 예. 그 스쿼드가 71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0점 너무 잘 나왔다 이랬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70대 후반까지 갈 뻔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 이건 80만 원대 후반이잖아요. 아, 이건 60만 원. 네, 60만 원대 후반.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예. 사운드가 똑같이 나왔어. 사운드 점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가성비 쪽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레스트우드 커스텀 이게 가성비와 지금 디자인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네, 이 스쿼드가 사실 에피폰이 스쿼드가 지금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네, 조금, 근데 지금 네, 네. 크레스트우드가 완전히 지금 멱살 캐리로 지금 위로 확 잡아 올려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디자이너 컬렉션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디자이너 컬렉션 윌셔 P90까지 소리가 좋으면은 이번에 에피폰의 어떤 스쿼드에서의 대박. 네, 한번 확 이렇게 네. 이미지 쇄신이 한번 네,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윌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레스트우드 너무 인상적인 기타였어요.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